이분은 시남성을 정말 오래 해오신 분입니다. 시남성의 대모라는 표현까지 쓰여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저하고도 함께 서정주 시인의 일대기를 가지고 시루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산의 자식 길들이기라는 제목으로 국립국악원에서 했었던 시루였는데요. 그때 서정주 역할을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서정주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서정주의 아버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서정주의 시가 아니라 윤동주의 시를 가지고 엮은 시 퍼포먼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숙 선생님이신데요. 자화상이라는 윤동주의 시 외에 여러분 윤동주 시하면 대표적인 시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서시. 네, 그런데 서시를 여기 지금 오늘 빠졌고요. 별 헤는 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네 편의 시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다시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물 속에는 파란 바람이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살아있습니다. 무서운 시간 거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이 부르는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몸을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야.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때 나를 부르지 마. 또 저는 미친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높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처럼 십자가가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길을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결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에만 가달겨 내일 밤이나만 가달겨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옵니다. 소환교께 책상을 설치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오 이런 일곱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교물이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프란치스자, 라이나마의 이름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가슴을 울리는 것이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별빛이 날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세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